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유엔 설립 70주년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계속 다자 외교의 원칙에 따르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킴으로써 세계 평화를 지키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는 유엔과 안보리가 이란 핵 문제에서의 효과적인 경험을 본받아 대화와 협상을 토대로 관련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은 역사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개도국에 자금과 기술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유엔이 국제 반테러리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라며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유엔 대회에 글로벌 반테러리즘 전략을 착실히 실행해 테러주의를 단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 주석은 협력 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창한다면서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유엔 현장을 토대로 한 당대 국제 질서를 지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유엔을 지지할 것과 유엔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중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와 지역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발전 일정을 추진하고 관련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기후 변화 새 협의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등 재반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